그 당시에 이미 사람은 많았다고 봅니다. 왜냐? 그 마고성 외곽지대에 이미 농사도 짓고 있었고, 예. 그냥 다적으로 이거를 보지 곧대로 믿으면 좀 그래요. 그 당시에, 아, 비유적으로, 엑기스만 체력도 넣었구나. 이게,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 기록을 검토할 때요, 역사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에는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어요. 문사철. 이게 한꺼번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이제 역사의 맥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네. 문학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문학은 창조거든, 창작. 창작이 바로 나오죠. 포도가 바로 있어요. 이거. 그런 식으로 신화가 그렇게 기록이 된다. 신화는 역사의 반영이자 풀영이자 잔영이다. 즉 문학과 철학과 역사가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이 부도시도 마찬가지로 그걸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해석을 해야 된다. 요 고시고대로 하면요 이게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야. 근데 아 그 당시에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사람이 살면 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곽을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7만 8천 명이 땅을 나눠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먹을 것이 부족하게 돼요. 이제 비유적으로는 땅에 지우가 말랐다, 세버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파괴돼가지고 결국은 먹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고성을 하나나라로 보면 중앙이니까 이동을 했을 때는 아, 하나나라 사람들이 이동해오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제 다 출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출연했다는 기록을 여기서 남기고 있어요. 또 뭐냐면은 황공시의 아들이 삼형제 이렇게 나와요. 열두 형제. 그 사람들이 지상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이라 이렇게 나와요. 부도지 잘 읽어보세요. 물론 뭐 부도지가 역사적으로 진서냐 아니냐 긍정된 말은 없습니다. 다만 역사 판단국이라든지 다른 역사책을 보더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맥을 잇고 있어요. 맥을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도지라는 기록은 역사책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공부를 했으며 윤려가 뭡니까? 윤려 많이 들어보시죠. 율법입니다. 네? 서리. 윤려. 윤려 서리. 소리죠, 소리. 소리. 그죠? 이 음자가 무슨 음자예요? 소리 음자죠? 그죠? 소리 음자가 좀 상형문자 안 같아요? 상형문자. 상형문자 안 같아요? 그죠? 피이잖아, 피. 피 소리다. 음악할 때요, 음악을 쓰잖아요. 성은 성 소리 성 아, 네, 그는 자 소리 성 음성할 때 요거는 나중에 생긴 거죠. 나중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요거는 상의 문자고 음성할 때 그 성자는 아마 회의 문자나 형성 문자든가 나중에 이제 한자가 생긴 게 상형 그림 글자죠. 그림. 이 상형이란 자체도 이 순수한 그림은 아니에요. 상징화가 됐어. 많이 변형됐단 말이에요. 그림에서 상징화로 되어버렸죠. 부호식으로 변해버렸죠. 부호 또는 기호로. 이 부호 기호가 문자로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리포도 원래는 상형 문자. 그 다음에 영어 알파벳 있죠. 로마자. 그것도 원래는 상형 문자입니다. 변해가지고 소리 문자로 고착된 거예요. 정착이 된 거예요. 근데 한자는 아, 상대적으로 그림 글자, 상형 문자 체제에서
머물고 있는데 다만 경선 문자. 경성. 그죠? 경성 있잖아요. 요거는 소리를 갖고 있는 문자죠. 네. 소리를 갖고 있는 문자. 그리고, 우리말하고 영어, 다른, 저기, 언어들은, 우리말은 조사, 의미,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말을 쓰고, 영어는 의미가 변형된 말을 고착화시켜가지고 쓰고,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아름답다 하면은 아름다운, 아름답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beautiful 해놓고, beauty라는 명사도 있고, 네? beautiful라는 형용사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단어를 따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움 이렇게 쓰잖아요. 자음학적인 마침 변형시켜야 돼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기계적인 거네. 기계. 탁탁 조사하고, 의미만 갈아 끼우면서, 설명하게 되는 그런 거요. 영어로는, 영어는 말을 할 때 급해. 응? 알려줘야 돼. 그러면은, 보정된 언어를 가지고, 딱, 저기, 단어를 배치를 탁탁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그 순서가 고립의 순서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물론, 자, 원래는, 지금은 고립어에 많이 따르고 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말 순서하고 비슷하게, 단어마다 성격이 다 다르게, 원래 단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고립어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가 우리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원래 발생, 이론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말이 원래 자연어고, 그 다음에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문장어다, 문장어는.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다, 문장어는. 문장어는. 왜?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언어다, 그지? 근데 그게 중국 쪽에서는 언어로, 생활 언어로 사용해버린다. 그래서 중국어로 고착이 됩니다. 영어는 원래 우리말처럼 조사나 의미가 붙는 식으로 말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단어 자체가. 근데 지금은 단순화되어 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뜻이 안 통하게 되는 말이 많아요. 영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립어식으로 됐는데 영어는 우리말과 중국어 계통의 고립어 상태의 말의 짬뽕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아, 율령이라 그랬죠. 율령. 여기 이제 천국에, 아, 저 천국에. 부도제 보면은, 율은 양이고, 려는 음이고, 이게 음양으로 구분해놨어요. 이제 소리다 봤을 때 정확하게 율려가 뭐냐? 이제 이거는 우리 기록 말고 중국 쪽에 기록도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는 기록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율려가 뭐냐? 그 당시 보면 음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통 음악에도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소리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천부의 음이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소리가 법이잖아요. 자연의 소리가 법입니다. 그렇죠? 자연의 소리가 법이죠. 봄에는 어떻게 해요? 봄에. 새소리가 나오고, 돌아가니까 새소리, 얼음이 녹는 소리, 이제 봄이 봄소리. 여름이면은 네. 나무가 자라가지고 꽃과 나비가 날면서 열매가 맺히고 그것도 다 소리로 하셨죠. 이거 들어보시죠. 소리도 귀의 일종이죠.
그죠? 그 에너지 입장이다. 이 기가 응집되면은, 다 아시겠지만, 기가 응집되면은 물질이 돼, 물질, 물체가 돼. 기가 응집되면은 물질이나 물체가 돼. 기. 그래서 모든 물체는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분해될 때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고시대 때 특별히 민명생활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민명생활이냐? 물론 이제 법도 있었다, 자제율도 있었다.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뭐냐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도지 말고 다른 책이 원래 총 15권이 있었는데 번역된 내용에 번역된 게 아니고 뭐죠? 기록된 게 하나만 유통되고 있어가지고 부도지만 있어가지고 그 외에 하나요. 그걸 보면은 부도지가 이제 역사 기록이다 보면 되겠죠. 음신지라고 있어요. 음신지. 음신이 뭡니까? 음신. 음은 소리고 신은 뭐죠? 믿을 신자인데 신호. 그죠? 뭔가 믿을 수 있는 무슨 증거다. 요게 바로 문자다. 지금 이렇게 봐요. 음신지는 문자에 대한 책이다. 기록이다. 분명히 여기에 가림토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거다. 저기 김시섭 선생이 세종대왕이 한글 28자 만든 것을 언급한 그 기록을 보면요, 세종대왕은 국민정음 28자를 국민정음을 진신록에서 취했다 이게. 총 합한 게 진신록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지가 있습니다. 역시지. 이 달력이 달력. 역시지. 달력이잖아요. 그죠? 역법을 갖고 역법. 이 부도지에 역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65일. 왜 364일인데 365일이 되느냐? 왜 365일인데 366일이 되느냐? 이 사법이 다 나와 있어요. 부도지에. 엄청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지구가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돕니까? 지구가? 아니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와요,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돌아요. 지구 돌에는 또 달이 돌아.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면은 뜻칙선은 어떻게 돌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럼 뜻칙선은 이렇게 돌겠죠? 예,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요. 그다음 보면 이렇게 도는데 실제는 이걸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돈다니까요. 그래서 윷놀이판이 이렇게 돌아요. 보세요.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도잖아요. 이렇게 윷놀이판이 이렇게 돌아요. 그죠? 도개골륜 뭐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든지 그죠?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봤어. 자, 여기 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걸 봐야만 보살이 들어오는 것 같아. 왜? 대낮을 그리고 하면 돌아야 돼. 여기 돌다 보면요, 364일 되면은 여기 빈자리가 있어. 빈자리. 여기 한번 더 돌아야 돼. 그러니까 36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6시간이 남아. 4년이 돼야, 4년 되면 한 30시간 될 때 24시간 하루가 더 돌아요. 365일 4년에 이렇게 돼요. 이게 호묘한 게 딱 안 떨어져요. 항상 시차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돌아요. 태양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런데 태양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양도 돌아요. 자, 지구가 요 자전하는 속도 465m 초속 자전 공제는 28km 초속. 공전을 이렇게 돌잖아요. 28km 된다니까. 1년을 돌아야 한 바퀴 돌아요. 자, 그러면 태양은? 태양도 움직인다. 태양도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인 시비성으로 움직인다. 은하계 중심. 은하계 엄청 크죠? 이렇게 돼요. 여기에 3만 광년, 3만 년을 빛이 속도로 가는데요. 거리가 여기 2만 광년. 여기에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냐? 2억 5천만 년. 태양 나이가 몇 살이죠? 50억 년 되죠. 몇 번 돌았습니까? 약 20번 다 돌아가고 있죠. 20바퀴 돌고 있습니다. 많이 돌았죠. 자, 요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이렇게 도니까 지구는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태양, 우리 은하계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모르죠.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중심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건 아예 안 밝혀지는데, 자, 여기에 지구가 기울이 져가지고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별자리가. 원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남북. 그러면 어떻게 도느냐? 분명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두꺼워요. 여기 얇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지구에서 지구가 여중이잖아. 기울어져 있는데 은하수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구는 태양이 이렇게 돌 때, 이쪽이 여름이겠어. 여기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태양이 이렇게 돌 때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기울이 졌단 말이에요. 여름에 은하수가 보이잖아. 그렇죠. 여기 여름이죠. 은하계 농도가 짙으니까. 여름이야. 여름이면은 여기 태양이 있어. 그러면은 지구 추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요. 이게 겨울이에요. 우리 쪽에는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는 그냥 봄, 가을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기울이지게 되면, 태양 쪽으로 기울이진 상태에서 은하수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은하수,
우리라는 입장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돼 있네.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도는 거는 밝혀내고, 그 다음에 지구도 이렇게 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28수가 어디에 있어요? 28수. 여기 있는 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니까? 같이 어느 정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정확하게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 그런데 자, 우리 태양이 돌아,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28수가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야. 28수 연하게 이렇게 붙게 돼 있단 말이야. 28수가 흩어져 있단 말이야. 28수도 같이 움직이느냐? 왜냐?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는 초속 200km. 초속 200km. 태양의 미 초속 200km. 초속 30km. 200km는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그 태양을 또 따라가면서 돌아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요 때는 여기에 은하계 중심하고 같이 있을 때, 은하계 중심하고 같이 지구가 있을 때는 속도가 조금 느려. 왜? 여기 잡아 땡기는 속도. 힘하고 여기 잡아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반대쪽에 갔을 때는 빨리 돌고, 천천히 돌았다가 빨리 돌고, 천천히 돌았다가 빨리 돌고, 이렇게 돼요. 빨리 돌 때는 태양이면은 이렇게 돼요. 천천히 돌았다가 빨리 돌고, 천천히 돌았다가 빨리 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은하계. 거리가 멀어요. 멀어야 천천히 돌아요. 갖고 오면 빨리 돌고. 그런 식으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고 있고, 돌고 있는 원리는 전자가 원자를,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도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는 거죠. 원자 핵 중성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돋보기 모양이 되어 있다 칩시다. 되어 있는데, 여기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돌아 있고. 이렇게 돌아. 그러면, 우리 은하계 중심. 여기는 또 도는 속도가 또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 점이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돌 때, 28수도 같이 따라 도느냐, 시차가 생기느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은하계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의 변함이 없이, 그때 조금만 변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짧아지고 있지? 네? 짧아지고 있어. 뭐라고요? 365일에서 짧아지고 있다. 맞아요? 365점 항하라우지 시대 때 2호를 떼버려야 돼요. 9907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최소한도 2호 365.242 얼마까지 나왔어요? 소유점을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없애버린다? 예, 그래야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됐다니까요. 왜냐? 정수는 안 떨어져요. 아니, 물론 소득점은 나오겠지만은, 지금 소득점 정도는 떼버려야 공정기관하고 맞다는 거죠. 지금 겨울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아니, 겨울 빨라지는 것도 아니지. 아니, 빨라지고 있어요. 여기. 이 여법 자체는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어요. 뭐, 중국에, 중국. 요리금 시대 때는 뭐 365에 뭐 4분이 응? 그죠? 그러면 봄철에 366.1이었고 여름철에 365.1이었는데 그게 짧아지는데 가을철 361로 가고 있어요. 안 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수는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정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주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정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묘합니다. 딱 떨어진다고요. 공전 궤도가 바뀐다는 거는 과학자들이 했는데 제가 하고 있어요.
공정 계도로 바뀔 수 있는데 365 절대 안 바뀌어요. 원형이 바뀌면 내가 책도 안 바꿔요. 그 가정을 아직 설명을 못 왜냐면 오묘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점수로 절대 안 떨어져요. 12성은 도는데 잠깐 기다리 나갔잖아요. 그것부터 가로 하나 빠졌어요. 근데 2억 5천만 년 이전에 2만 5,900. 아, 2만, 야, 있지, 나. 2억 5천만 년이지. 절대로 점수가 안 떨어져요. 아니, 아니, 그. 이제 질문 받고 정리하게 빠졌다니까요. 12 별자리 도는 질문 받고 정리해. 12 별자리, 별자리 도는 12별자리?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6점짜리에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게 중요한 거죠. 별자리 그게 빠지면 안 돼.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일 가까운 2억 5천만 원 인정하고 다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5으로 하면 12만 9,600년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가격대들이 1도가 되는데 70 보세요. 2년 기다려갖고 해놨어요. 소강절이가 하는 이야기고. 그냥 소강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잘하네. 360 곱하기 360 하면은.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잡으면 1,600년 기다려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요, 13에 만배예요. 보세요. 이론을. 우리 달력 계산법. 아니, 이게 2억 72도 각도라서 그게 5라면 저게 나와요. 근데 12 별자리 도는 거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설명이 그래야 나와요. 아 그거는 우리 선생님 별도로 연구하시고. 아 나는 연구한 게 아니에요. 구도제 3법이 딱 나와 있어요. 구도제 어떻게 3법이 나왔냐면은 365. 혼자 의견이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게 딱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시차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오묘하다. 1, 2, 3, 4, 5, 6, 7, 8, 9. 달력 역법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게 364일 기준이고, 365일 기준이고, 366일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대보라니까? 요 1, 4, 7이 왜 나오냐면, 1주, 7일, 4주, 28수, 13기, 이렇게 하는 13. 13 더하면 4잖아요, 4. 4, 7, 7. 요거, 1. 365, 4 더하면 13에다가 4. 요 숫자. 그 다음에, 364로 안 돼. 한 바퀴 더 돌아야 1이. 요거는 성수고, 요거는 최수, 법수고, 법수고. 365일. 13기 곱하기 4주 하면은 52주. 7일 하면은 364. 이렇게 되잖아요. 플러스 1. 원래 있는 거다. 원래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365일. 그 다음에, 그래도 뭐가 오묘한 게 있어. 그래서 4년마다 또 하루가 더 낮아진다. 정수로 떨어지는 여법은 없어요. 정수로 떨어지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12 궁금한 이제 다른 질문으로 각자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거기동이 거기동 아시죠? 거기동 그 다음에 수차원 이것 때문에 세차 운동 때문에 또 거기동 때문에 고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딱 안 떨어진다. 저는 볼 때 13이 수렴 숫자다. 13이 역법상 수렴 숫자다. 이렇게 보면 12만 9,600이 아니라니까. 그건 약식으로 네. 약식으로 네. 야,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오늘 그 이야기는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 앞전 시간에 하셨던 말씀. 네. 천점 이야기 있어요. 천점. 위에 갖다, 저, 위에 천시 천존이라 했군요. 천존이라고 갖다 한번 갖다 어떻게 되실까 갖다 보니까, 이날은. 천점. 천점? 예, 예, 천. 요요? 예.
첫죠? 네. 천신. 원래 이 존자는 천신학 때 붙인 게 아니죠. 천신은 빠른 거예요. 어, 천신. 그럼. 참, 이 신자도 원래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기, 제기. 신약 때 제사신의 뜻은 제기. 요거는 열혈 순자. 10일. 10일. 요거는 아침 단자. 아침 단자. 옛날에 아침마다 태양신한테 절하고 했잖아요. 그게 태양신한테 절하고 했네. 네. 저는 이제 사람. 사람 중에서 존귀한 사람. 그 일본의 그 기록이 이렇게 똑부러지 나와요. 신, 존, 명, 귀, 이렇게 적어요. 우리는 이 존자는 보여요. 신자도 보이고. 근데 명자는 잘 안 써요. 근데 한 단고기에 개방명 할 때 명자. 제후기역이다. 기인이다. 제후기역이다. 뭐, 존재는 그 위에 단계의 존칭이다. 근데 우리는 천존자 말을 천존이 아니고, 고구려 고수몽 성제께서 천재를 지낼 때, 뭐, 천문에 이 존자가 들어가 있대요. 하나 상존이 있어요. 상존. 상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신사정에 의하면 이미 성존들은 이미 천신이 되신 거죠. 하늘로 돌아가셨으니까. 조상신이 신이잖아요. 조상신이 곧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을 다 갖고 있고, 그죠? 성신사정이. 질문이요. 네. 저기 천부경에서 네. 저기 진화론 네. 인간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천부경에서는 보는지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일묘연 만왕말래 용맹부동보 만왕말래 만왕말래 용변 부동보 부동보는 1이죠 용변은 3 그죠? 자격이니까 만왕말래 만물 이 1이 계속 무한순환을 하면서 만물로 과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폐기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나 무한 순환. 순환. 폐기가 아니고 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 순환을 무극이라 해서 저기 천정개경에 보시면은 순환을 무극이라 해놨어요. 무극. 무극이 뭐냐?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순환. 끝이 없어요. 무한 순환이니까. 천구경에 변화의 원리가 창조냐, 진화냐, 어떻게 보세요?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아니,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과학적으로 이제 진화로 설명하고 있죠? 네. 네, 이제. 천국인에서는 진화냐, 창조냐는 안 하고, 화만 표현해 놨죠. 진화하고 창조는 절대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차이예요. 뭔 말이냐면 위에서 창조가 되고 창조롭고 할 때는 과학은 진화론 새롭게 만들어요. 그죠? 새롭게. 그런데 진화는 원래 있는 데서 변하는 거죠. 됐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진화이기도 하면서 창조예요. 왜? 자, 이렇게 진화를 해가요. 여기는 자 사람을 두고 갑시다. 사람이 원래 뭐예요? 단세포. 이 단세포에서 출발했다 보면은 지금 사람이랑
거는 저기 여자다 보살 때는 진화예요, 그죠? 근데 여기 등대나기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 할 때는 창조예요. 사람이 도련변이, 도련변이가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도련변이. 크게 보면 진화인데 단계를 끊어서 보면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과학자, 수학자들이요, 무한에 대해서 그걸 풀었는데 우리나라의 무슨 경희대학교 수학교수가 그걸 풀었대는데, 무한. 무한을 수학적으로 믿죠. 아, 무한수를? 예. 네. 우리는 무한이라는 끝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를 풀었대. 지금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한순환이잖아요, 무한순환. 시작과 끝이 없다 했는데 끝이 네, 나왔다 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게 많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느냐, 아니면 이 우주가 계속해서 반복하느냐, 이 시간과 관계없이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는 게 있다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을 때 이게 규칙이 있으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천부경은 시작, 끝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게 계속 무한순환이래요. 시작과 끝도 없다 했으니까 규칙성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역으로서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천부경은 역원리 아닙니까? 역원리. 천부경의 여울이 아닙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 나오고. 근데 이제 천부경 공부하다 보면 천부경의 모든 우주의 과학적인 진리가 있다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다. 그런데 저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뭐야 뭐 저 무한대라는 거를 수학에선 여덟 팔자 이렇게 눕혀놓은 거를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예. 이렇게 된 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입증을 했다는 거지, 수학. 자, 요. 팔자 선언을. 요게 제가 천부경을 역원리하고, 수리하고, 방위, 현상, 역법, 현상과 방위, 천문, 역법. 현상을 해볼까요? 아니, 지금 다 복사해가지고. 다음 주에 천부경은 기본적인 역원리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 역원리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인원이 가는 역같이, 역법도 있는 거이고, 분장행도 나오는 것이고, 질문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우리 대마고학과 천부경과 한단복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연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히 제가 초대를 했어요. 이 박선혜 선생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전통